조현우가 자백했어요. 송 회장님이 장영미 납치를 지시했다고.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. 하도 황당한 얘기라. 탁수호 부회장한테 애들을 납치해서 데려다 준 게 회장님 아닌가요? 그동안 여기서 죽은 애들 다 회장님이 데려온 거잖아요, 장엔터에서. 그 대가는 충분히 받았잖아. 대가를 충분히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? 잘 모르겠습니다. 그날 그 애가 하도 횡설수설해서. 그러니까 장영미 납치 사건, 장엔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? 조현우, 정신 감정부터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?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.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. 곧 조현우랑 대질신문 일정 잡힐 겁니다. 정신 감정해 주실 전문가가 같이 동석할 거고요. 태경이가 조현우의 변호를 맡았다고 하던데 좀 걱정됐어요. 조현우를 계속 받아보면 그 끝엔 태경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. 문득 아버님 일도 생각나고. 이변 잘 아시면서. 그 끝에 뭐가 있든 끝까지 파고들어서 해결할 거예요. 걱정 마세요. 와.